사실처럼 이간단의 설명이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설렌 마음에 우리 회중 속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충북협의회 저희 선배님들과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 또 늘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니까 우리 서대전도의 노회장님도 임원들한테 계시고 또 대전에서 오신 우리 노회장님 목사님도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코로나! 이 고난의 자원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걸려넘어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이 고난 뒷골에 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세대교회 우리 교우님들 또 수요일 낮에 예배자로 저 앞에 드려져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볼 때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고 또 오후 시간 우리 소환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럴 때 일단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로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뭐 사랑의 교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계시는데 용태입니다. 용태.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써서 용자가 들어가면 별로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이름인 줄 알고 우리 장로님께서 부족한 종이 26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장로님이 마음을 잡으셨어요. 저보다 연배십니다. 2년 전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처음에 부임한 목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장로님 마음에 억한 심정 뿔이 나면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잘해도 시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철학이 있었어요.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프린시플, 봉사의 필라소피가 있었어요. 참 26년을 하루같이 귀하게 참 그 서포터의 역할을 하시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왜 제 말씀 드립니까?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목사님들 격려하면서 말씀드린가 하면 때로는 목회가 규모는 적기도 하고 때로는 대도시가 아니라 저 어촌이나 산천이나 농촌에서 저희 삼촌 목회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일어나 저러나 목회는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규모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진실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크게 했냐,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 이거는 부차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목사님들 장로님 잘 만나는 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멘 소리 크게도 괜찮은데 12명의 장로님이 계셔도 한두 사람이 시험 들면 그 다음에는 마비가 됩니다. 12명이 다 시험 들어서 마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만 시험 들어도 당연히 마비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장로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흡인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흡인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지막 닫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이분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이란 말은 bond slave, 묶여있는 노예. 누구에게 묶여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복은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의 증진이 됩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가운데서 부부의 세계라고 보셨어요? 우리 집사람 본사람들 의사인데 이거는 세대교회는 아예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바람이 났어요.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묶여 있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 꽉 묶여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구합니까? 내 교회는 새는 교회다. 내 교회는 서운한 교회다. 이런 불같은 말씀이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와도 꼼짝이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지만 코로나에 은혜도 있습니다. 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짜 악당으로 잘못된 이단 삶의 실체가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들이 여기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갑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포섭이 되어서 기웃거리다가 인생 망가집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쪼개지는 너무 아픈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다. 몰입되어 있다. 이 에바브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스럽다. 매력이 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또 매력적인 그리스도입니까 하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흡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만큼 그만큼 더 흡인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충성하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누가 여러분의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들과 교회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고 주님과의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에바브라 보십시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말은 힘들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들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진합니까? 무릎으로 전진합니다. 무릎이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점점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부모가 뭡니까? 무릎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만이 아닙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새벽 오일의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닮아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배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새는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지만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의자가 많이 없었어요. 맨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이 무릎을 우리 목회자들도 무릎으로 입으로만 사역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무릎으로 전진합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과 각도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무릎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애석이 됐다는 말은 근성으로, 체면으로 그냥 뺨빵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릎으로 결사적으로, 우리가 잡니다. 결사적으로! 무릎에 은혜는 결사적으로 애석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요사이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가 있죠. 그런데 화장품 냉장고까지 있어요. 그리고 밥상에 올리는 김치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도 있어요. 요사이 또 주부들은 집마다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견, 개를 키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문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교원금이 개 키우는 값보다 작으면 해결하라! 근데 앞에 동물병원 하면 집사람이 딱 눈여보이는데 우리 왜 동물병원, 자장하는 동물병원에 아무리 사는 동물병원에 집사람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닌데요. 언제 우리가 개에게 몸을 들었습니까? 개 키우는 정신으로 남편을 잘 모시고 개 키우는 정신으로 새아버지, 새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 가정에 화평함이 임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개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똥을 좀 다 치워주는데 조그만 가족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어려우면 다 싫어한다는 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아니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개소리를 못합니다. 다리 목사 앞에서는 개자리인데 아무도 묻지를 못합니다. 왜? 성경을 많이 냈냐. 그것도 점검하고 개 키우는 거. 저도 사실 개를 키웠어요. 개를 잡고 개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개똥을 치겠느냐, 개 목욕 시켰느냐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애들이 개 키울 그 개를 키운다는 그 환상에 젖어서 약속을 했는데 개똥 안 치우죠. 목욕 잘 안 시키죠.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했느냐. 장모님 댁에 맡겼어요. 우리 장모님이 개를 맡아가지고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개 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모님은 사명을 가지고 개를 키우게 됐네요. 제가 그 다음에 10만원 장모님 댁에 가니까 이 개가 저를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때 아 사람들이 개 키우는 이유를 알겠어요. 인간은 배반해도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구나. 그렇다면 교회가 위로가 되고 주님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성령이 위로하시면 충만해야 될 텐데 성도들이 개 키우다가 위로 다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개 키우다가 어려우면 장로님 댁에 갖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그다 해법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인들에게서 에바브라란들의 예문을 안았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기 마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게.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예배 올바른 예배냐 이런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좀 각각 헌금도 내다가 온라인으로 하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헌금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너희로 완전하고 확신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세상이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주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를 잃어버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로 주님이 판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뭘 잃어버렸습니까?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조직, 체계, 이단을 분별해서 쫓아낸 것, 이 모든 미덕이 있었지만 그 미덕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순수하고 충성되었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라테는 자신이 확신이 넘치고, 주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늘 기도한 주의 종이들로 믿습니다. 확신이 흐려지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확신이, 성령의 인간 가운데 불같은 확신이 우리의 신령에 회복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피렌체 방문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피렌체, 이태리 피렌체를 방문하시면 르네상스의 반상된 피렌체. 손 들어보세요. 원래 피렌체를 안 좋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세계는 넓고 여행할 것은 많다. 거기에 가서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필리에서 쓰는 동포들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뭐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렸죠. 제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어요. 밑을 다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하나 썼는데 교회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남들의 편이 쉬고 교회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간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도하시나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성
그러면은 성도들대로 내가 사랑 교회 저 사랑하신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오늘날 피렌체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미켈란젤로 광장을 오른 후에 아내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넸다. 여보,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에요. 여보,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이에요. 어찌 아내만의 마음일까?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서로 기쁨으로 손잡고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다. 돌아갈 데가 없는 목회자, 돌아갈 데가 없는 교인, 돌아갈 데가 없는 나그네, 돌아갈 품이 없는 주인, 돌아갈 가족이 없는 가출 청소년, 살아있으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인생이 아닌가. 육체의 먹고 마심에 취해 영혼이 둔감해질까 두렵다. 일상의 번잡한 왕래에 점령되어 속사람이 빛을 잃을까 조심스럽다.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갈 인생, 어차피 한 번은 상황, 종료를 맞아야 하기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목련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의 철학, 원리가 있었어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과 섬김의 프린스플, 섬김의 철학이 있었어요.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섬김과 봉사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칭찬받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흠이되어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섬길 때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주를 위해 헌신 충성하리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갈까?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사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돈 벌었다는 거, 출세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또 그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셈이 메마르면 우리는 번 아웃됩니다. 직분자가 은혜의 셈이 메마르면 변질이 됩니다. 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그쳐지면 그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는 생명. 은혜줄 놓치면 죽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무릎은 무엇을 향한 무릎입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저는 저희 부친이 44년을 학교에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죠. 어릴 때 저는 보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 보약을 많이 먹었겠구나. 저는 보약을 한 첩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약을 먹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먹었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보약을 못 먹었지만 귀로 먹었어요.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사택이 교회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친이 그 개척교회 생각이 몇 명 됐는데 애는 넷을 낳았죠. 아들들 이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그때는 교회가 위에 미군들이 놓고 간 양철만 그 도단이라는 양철을 펴가지고 위에다가 깝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억수로 덥습니다. 양철이 그냥 데워집니다. 겨울에는 억수로 춥습니다. 그리고 녹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면 물이 새니다. 또 동네 아이들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면 기아집이라든지 세면으로 된 콘크리트에는 돌멩이 소리가 안 날 텐데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 예배에서 돌멩이를 딱! 뚱! 위에서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열악한 현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암담한 현상이었지만 저희 부친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내가 주 앞에 가길 원하네. 철부지 아들들은 뭘 들었습니까?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부모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많은 보양을 먹어서도 그 영적인 자녀는 귀로 먹는 보양, 부모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가운데 저의 영혼이 중심을 잡게 되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한 줄 알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신학을 합니다. 레이첼 박사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신앙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이 날지라도 어머니의 무릎, 아버지의 기도만큼 자녀를 복되게하는 도약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고 정관장 좋은 거 사서 못 먹인다고 아파하지 말고 자녀들의 귀에 찬송 소리 들려주고 기도 소리 들려주는 우리 모든 집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목회자 자녀를 배려해라. 우리 대학교, 우리 청년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우리 교육자들의 교육자들 도와줄 자리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녀가 카이스트에 와 있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학교에 와 있으면 자금 1순위. 왜? 집에서는 돈 낼 것이 없지만 집에서 부모는 기도해 주고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받는다고 자라면 그 가문의 기쁨과 미래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뭐 영적인 자녀를 공부하고 제가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쓸만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었던 말이 이 모든 것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자랄 때 모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한 사람이 세워질 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바브라에게도 누군가 영향을 끼쳤을까? 누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자, 앞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인물이요. 신실하다는 말은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초심으로 늘 주님 앞에 서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인물이요. 우리 모두 다른 이유는 몰라도 예수님의 신실한 인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이 거명되느라 어떤 교회 이름이 거명될 자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신실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앞과 뒤가 같아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아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같아요. 일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같아요. 이걸 가르쳐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력이었던 사도바울이 그에게 역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면 1장 23절에 보면 또 다른 일꾼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문이 선들리지 않으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누구의 일꾼이 되었더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의 삶이 가지는 합니다. 역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좀 배운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을 분리를 시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외 없이 복음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일꾼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내가 어디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느니라. 교회 일꾼 따로 있고 복음의 일꾼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로 오면 교회 일꾼이요, 주님과 일방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과 일방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로와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성령의 그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아름다운 명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판을 몰고 다니고 교회도 평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한국교회도 평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회장의 합동교단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포스트 코로나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충성, 더 깊은 신실함이 없어 코로나 전과 교회가 망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겉모습 다 빠지고 신앙의 본질을 잡아가는 은혜가 바로 한국교회에 있었구나, 합동교단에 있었구나, 중구협회에 있었구나, 세대교회에 충만하구나, 새로운 교회와 모든 우리 동력자를 위해 충만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아니,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겉모습 다 빠졌는데 그냥 망가졌구나, 내려앉았구나 되겠습니까? 우리 송항성 목사님 그로도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중국 예배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 중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회복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섬기지 말고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떨리는 마음, 주님 앞에 감동하는 마음, 어찌하여 주님 나를 택하셨나이다 이런 마음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